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발디의 수학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발디쌤이 돼보는 그런 모드를 해볼거든요.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모드인데 저는 그 전에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발디쌤 자로 오지게 두들겨 맞던 게 너무 억울해서 제가 직접 발디쌤이 돼서 문제 틀린 애들 전부 다 그냥 자로 찹찹찹찹찹 해가지고 혼내줘야겠어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설레네요. Oh, hi. Welcome to my schoolhouse. Now, it's time for everybody's favorite subject, math. 너 너희 자식 선생님이 앞에 있는데 자식 너희 자식 말이야.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실 생각인가요? 너희 자식 이리 와봐라. 자식이 선생님이 눈앞에 있는데 애들 막 물건 뺏고 그래? 야야야야야야 너도 일로 와봐라. 저 자식 너 지금 복도에서 지금 뭐하는 거야? 아니 지금 너 복도에서 지금 줄넘기 들고 뭐하는 거야 이 자식아? 어디 갔어? 아이 또 도망갔네. 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제가 이 교실을 돌아다닐 수가 있다뇨. 이건 거의 기적이야. 아휴 이제 일 좀 합시다. 아 그렇다면은 학생들이 풀어놓은 문제를 좀 채점이나 좀 해봅시다. 자, 804 더하기 106은 915냐? 아니지, 1010이죠. 0, 1, 104는 맞았어요. 104. 이건 맞았네요. 819. 정답. 예? 틀렸어요? 예? 잠깐만. 교장 선생님! 아니 스트레스 풀러 왔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를 쫓아옵니까? 이거 제가 채점을 잘못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쫓아옵니다. 교무실 가서 이 교장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듣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채점 해봅시다. 아니 근데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제가 문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잘 못해요. 이 계산기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암산을 해야 됩니까? 383 맞아요. 맞고 넘겨. 틀렸어 임마. 오케이. 아 이거 실제로 근데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너무 귀찮은데 뭔가. 자 다음 문제 찾으러 갑시다. 따라라라라. 이야 쇼피들 레스키리. 약간 발디 선생님 느낌 좀 내보면서 하려고 했더만 학생들이 문제 풀고 다 집에 갔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채점 해봅시다. 아 이거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본격 또 노동하는 게임인데요. 1156이죠 임마. 이거는 암산으로도 되겠지. 틀렸어 임마. 너 이름 뭐야? 이거 문제 푼 놈 이름 딱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등교 시간에 다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무서운 자로다가 한 대 맞을 준비하고 있어. 알았어? 자 이번 친구는 얼마나 문제를 잘 풀었을까요? 한번 체크해봅시다. Problem 1 485. 이 친구 조금 똑똑한 친구구만. 잘 맞았어요. 아 이건 너무 쉽네. 당연히 30 맞지. 아니 저기요 잠깐만. 그대여 아무 걱정하. 온다 고자 선생님 온다 저쪽에. 얘 잘못 들어왔다. 잠깐만. 야 나가. 안돼요 교장 선생님. No stabbing people with pencils in the halls. 진짜. You did great. Come here and get your prize. A shiny quarter. 이 친구에게 내일 상을 좀 줘야겠어요. 이게 선생님의 마음이구나. 선생님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이런 느낌이군요. 괜히 내가 뿌듯하네. 이제 다섯 권 채점했습니다. 분명히 진짜 실제 선생님 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잠깐만 저 지금 문제 이거 뭔가 그 꼬여가지고 잘못 틀렸거든요? 이거 문제 풀자마자 바로 빤스런 해야 됩니다. 지금 채점 하나 잘못한 거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걸렸어요. 빛과 같은 속도 바로 튀어야 돼요 진짜. 아이고 아 또 잘못했다. 바로 나가야 돼? 다 풀었는데 문제 진짜. 자 드디어 마지막 채점입니다. 원래 교장 선생님이 오늘 야근하라고 그랬는데 저 지금 도저히 정신 나갈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제 할 일만 하고 칼퇴근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채점 완료! 좋아! 퇴근하자! 가자. 어디로 가야 되지? 너무 싱겁잖아?